자, 이제는 만들기를 한번 체험해 볼게요. 친구들에게 받은 요 상자를 열면, 이렇게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재료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 용기, 하바디움 용액을 만든 용기가 있을 거고, 또, 요 약병에 들어있는 게 하바디움 용액이에요. 그리고 수국이 있을 거고, 또, 풀저보드 안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하바리움 조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핀셋까지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가위는 개인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먼저, 수국을 열어주세요. 수국을 열어주고, 또, 안개도 그다음에 용기 뚜껑을 열어주시고, 제일 먼저 수국을 해줄 건데요. 수국은 보면 이렇게 엉켜 있어요. 너무 세게 탁 넘기면 다 망고씨 떨어지기 때문에 살살살살 엉켜 있는 엮여 있는 부분들을 풀어질 수 있게 살살살살 정리하면서 이를 분리해주세요. 떨어지죠. 최대한 살살살살 해주셔야 돼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먼저 곳을 정리해주시고. 수국을 먼저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엮여 있지 않게, 요 정도만큼 이렇게 분리해서 놔둘게요. 이게 너무 또 엉키기 때문에 너무 엉키지 않도록 잘 떨어지게 해서 놔주세요. 가위를 이용해 주세요. 손으로 뜯지 마시고, 가위로 자른 걸 다시 하나씩 쭉 나열해 주시고, 항상 엉켜 있는 곳들은 살살살살 해서 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곳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살살살살 엉켜 있는 부분들은 옷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잘라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다면 이제 수국을 용기에 넣어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수국을 넣어주실 때는 핀셋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핀셋을 이용해서 넣을 때 꽃이 또 세게 확 넣으시면 이제 망가지니까 살살살살 해서 수국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넣을 때는 이 줄기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살살살 해서 엉켜지게. 얘네들이 서로 엮여 있을 수 있도록 이 줄기가 안쪽으로 가게끔 넣어주세요. 살살살살 돌려주시고. 또 이제 이 옆면에도 넣어볼게요. 꽃이 따라 올라와요. 움직여요. 그래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꽃들이 엮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핀셋으로 또 잡으시고 또 살살살살 꽃이 다치지 않도록 좋고
주세요. 수국이 줄기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또 역에서 역에 역겨서 들어가듯이 이 줄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국이 여기 있는 거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난지님은 어느 정도 넣었다 할 때는 뒤집어서 그것을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주고. 네. 원래 더 긴 걸 이용하는데 친구들이 긴 거 줄 수 없어서 조그만 거 줬거든요. 자, 정리가 됐다 한 다음에는 이제 안개로 해줄 건데요. 안개의 줄기를 잡고 한번 길이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꽃이 여기 이만큼 있으면 이 줄기가 요거에 더 아래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 경우에는 좀 잘라주세요. 길을 섞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넣었어요. 이렇게 계속 넣어줄 거예요. 가운데에. 안개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원하는 만큼. 약간 저는 꽃다발 만든 것처럼 동그랗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건 조금 길은 것 같으면 긴 건 좀 더 눌러줘야 되겠죠.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고 또 잡으셔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하나 또 잡아서 가운데에 줄기가 들어가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남았어요. 남았지만 저는 그만 넣겠어요. 너무 많이 넣을 때는 빛이 우리는 이것만 만들 게 아니고 조명을 올려둘 건데 조명이 이 꽃이 가려져서 이렇게 반사가 안 돼요. 빛이 이 용액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했을 때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전 이만큼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약병의 뚜껑을 열고 이제 용액을 여기 넣어줄 건데요. 꽃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꾹꾹 눌러대고 대신에 이 용액이 요거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100ml를 다 넣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기포들이 생겨있죠? 뚜껑을 닫기 전에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치면 아래에 있었던 기포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포가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정리가 되었다 싶으시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 용액이 넘치면 바깥을 흘리게 되는데 얘도 뜨거워지거나 하면 점점 압이 올라갈수록 이게 올라가서 흘러나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럴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끈적임이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득 넣지 않고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친구들,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리본으로 여기를 한번 묶어줄게. 리본 묶을 때는 여기 사이 홈에 리본이 다 끼어질 수 있게 해서 묶어준 다음에 고리 만들고 링 만들어서 교차시키고 여기를 통과시켜서 그냥 이렇게 묶어주세요. 크기 조절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정도 줄여주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이 가위로 잘라주시고 가위는 좀 선생님 이거는 꽃 전용 가위라서 잘안 잘려요 리본이. 친구들은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르면 좀더잘 잘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명 들어있는 조명을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온으로 한 상태에서 올려주면 네, 아래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예쁘게 완성된 조명을 볼수 있을 거예요. 건처질 교체할 때는 아래에 있는 요거 판 열어서 교체해주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드러본 프로리스트 체험하기 첫 번째 요 하바리움 조명 등 만들기를 해봤고요. 친구들이 또 재미있는 직업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안녕.